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잡은 장 아닌가? 뭐야? 왜 나한테 안 보여? 왜 나한테 안 보여? 여러분 제가 보이고 있나요? 저 보이나요? 네. 그럼 제가 이걸로 이제 모니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 인별그램에 스토리 올리고 싶거든요. 스토리 한번 올릴게요. 징징징징. 됐나? 네,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네, 됐어요, 됐어요. 저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이렇게 핸드폰을 어디에 세워놔야 내가 잘 봤다고 소문이 날까? 소문이 날까? 어디에나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이거를 제가 네 이제도 잘 보이고요. 자, 하던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저번 전 아니죠, 여러분? 이제 다 이제 저번 전 아니니까 다들 확실히 이제 공부해요. 선생님이 이거 펜도 바꿔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펜을 바꿔가지고 왔고요. 자, 다음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했어요? I drew this in the world. Don't ask me. I never tell. All to use as a file, and now you're in my way. 이거를 음절을 넣으면 I drew this in the world. Don't ask me. I never tell. I look to you as a file, and now you're in my way.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음악까지 저 선생님이 스타 강사인 된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되게 잘 나가는 강사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방송을 보는 이 학생들이 아마 다 제가 스타 강사인 거 알고 오셨을 텐데, 제가 스타 강사 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을 들으면 영어 그리고 문학, 왜냐면 곡자의 의도까지 알수 있으니까 문학 그리고 음악까지 다한 번에 3포인트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이제 두 구절은 다 됐으니까, 이거 지우는 게 힘들단 말이지. 요즘은 이게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막 이렇게 삭삭삭삭삭삭 지울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그런 게안 되네. 아무튼. 세 번째. I trade my soul for a wish. Pennies and dimes for a kiss. 다들 kiss라는 단어는 다잘 아시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I trade my soul for a wish라고 하냐?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는 돼지꼬리 땡땡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돼지꼬리 땡땡. 다들 돼지꼬리 땡땡 아시죠, 여러분? 돼지꼬리 땡땡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 소원을 이루기 위해는 내 영혼과도 바꿀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내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만큼 그만큼 이제 이 소원이 얼마나 이제
큰 소원을 빌었길래 내 영혼까지 바꾸냐. 이 구절에서 곡자는 이 곡을 듣는 사람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 곡자의 의도가 다분하다.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기는 돼지꼬리 땡땡 그리고 Pennies and Dimes for a Kiss라고 하는 건 뭐냐? Pennies and Dimes가 이게 Penny and Dime이 외국 동전들 화폐 단위입니다. 외국 동전 화폐 단위. 그래서 자기는 키스를 위해서 동전들을 던졌다. 자, 여기서 이게 왜 돼지꼬리 땡땡이냐?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우물의 소원을 빌었는데 묻지마 절대 안 알려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때요? 내 비밀이라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비밀이고 그게 사람이에요. 입이 간질간질한 거죠. 그래서 자기 걸 결국 얘기했어. 자기는 소원을 너와 키스하는 거를 소원을 빌었다 라고 여기 키스를 위해서 for 동전들을 던졌다 for a kiss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A는 너랑 키스가 너무 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우물에다가 동전을 던졌어. 그거를 지금 이 곡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한번 이런 문장이 나와요. I wasn't looking for this but now you're in my way.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집중하고 있죠? 집중! 네, 집중했어요. 네. I wasn't looking for this, but now you're in my way 라고 돼 있어요. 이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이제 내 삶이 전부 너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한번 내숭. 이거는 이 곡자가 내숭, 내숭을 지금 그렇게 내숭을 피우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이라는 뜻은 한 발 뒤로 물러났, 어머. 제가 힐을 신어가지고. 네. 한 발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네. 너무 원하지만 나는, 너무 안 오네.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한번 살짝 뒤로 싹 물러났다. 이 말입니다. 네. 이제 내 삶이 전부 너야.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내 삶은 전부 너야. 이런 말입니다. 네. 그럼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 I dream myself for a wish, pennies and dimes for a kiss. I wasn't looking for this, but now you're in my way.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절이 이래요. 이 음절을 넣으면 더 이 음악이 뭐냐? 음악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읽으면 더 감정 전달이 극대화, 증폭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음악과 이런 거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도 이 곡자는 이런 걸 담고 있죠. 네, 제가 의미부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의미부여 아닙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지금 학생들이 너무 시끄럽네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your stare was hurting ripped jeans skin was showing hot night wind was blowing where you think you're going baby 라고 적혀 있어요. 보시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잖아요. 다들 우리 우정들 이거 다 읽을 수 있죠? 네, 다 읽을 수 있다고 알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Your stare was holding, ripped jeans, skin was showing, hot night, wind was blowing, where you think you're going, baby?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를 해석하자면요. 이 단어는 우리 학생들이 무척 매우 지금 관심을 가지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들 눈 반짝반짝해, 지금 다들. 네, 이건 바로 뭐냐. 너의 시선이 멈췄고, your stare was holding, ripped jeans, skin was showing.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맨살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자,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너의 맨살이 보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청바지를 사람이, 아, 이거 안 나와. 네. 청바지를 사람이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청바지가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찢어져서, 잠깐만요. 여기가 찢어지면 안될것 같은데. 잠깐만, 다시 찢을게요. 여기가 찢어지면 곤란하니까. 여기가 찢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찢어졌다는 얘기고, 네,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렇게 찢어졌고, 이 사이로 너의 맨살이 보였다. 보였다. 이게 유혹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뜨거운 밤이었다. 되게 더운 날씨. 더운 날씨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날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왔대요. 바람이 불어오면 어때요? 뜨거운데 바람이 불으니까 기분이 좋죠? 네. 그리고 Where you think you're going, baby?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직역하면 어딜 가는 거야? 라고 하지만 가사 내용상 이거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re you think you're going, baby? 라는 거는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다음. 너무 재밌네요. 이게 선생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게 이렇게 지우는 게꽤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운다. 하나만. 옛날에 분필 쓸때 제가. 네. 자, 이렇게만.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drew the wish in the well. Don't ask me how now, but tell. I look to you as a flower, and now you're in my way. I trade my soul for a wish, pennies and dimes for a kiss. I wasn't looking for this, but now you're in my way. Yours that was so dim, ripped jeans, skin was showing. High night wind was blowing. Where you think you're going, baby?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화장실 가도 되나요? 화장실. 학생이 말이야. 화장실을 갔다 왔어야지. 누가 지금 화장실을 가나? 어? 선생님이 수업 10분 전에 화장실 다녀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쉬는 시간 10분이 왜 있는 거예요? 꼭 저기 임다영 같은 사람, 어? 임다영 같은 학생. 넌 항상 수업 시작하면 왜 맨날 화장실을 가니? 어? 제가 그랬어요. 수업만 시작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요즘 선생님 화안 낸다고. 아, 그래? 죄송해요. 제가 화를 좀 냈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이 구절을 배울게요. Hey. 아, 오늘! 다 하지 않아요. 오늘은 1절까지만 배울 거예요, 우리 학생들.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It's hard to look right at you, bab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보셨죠, 여러분? 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나? 제가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 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보건실 갔다 와도 돼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지금, 깨병 부리는 거 선생님한테 딱 걸렸어요, 아주 그냥. 요즘 이렇게 깨병 부려도 되나? 지금 입술이 그렇게 빨간데? 깨병을 부리려면 말이죠.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깨병 어떻게 부리냐. 일단, 자, 파운데이션을 준비해요. 깨병 부리는 법. 깨병, 진짜 선생님은 이런 것도 다 알려줘요. 깨병 부리는 법. 파운데이션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얼굴을, 하얗게 2톤 정도 밝은 걸로 하얗게 바르세요. 아, 근데, 아, 아니야, 아, 아, 어, 네네, 바르세요. 그리고 입술에도 파운데이션을 바르세요. 그럼 입술이 하얘지겠죠?
그리고 눈 밑은 이렇게 좀 이렇게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세요. 좀 다크서클 있어 보이게. 자, 그렇게 하고 등은 몇 도로 굽어야 되냐? 등은 거의 한 45도 정도 이렇게 굽어야 되고요. 그리고 명치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어깨를 앞으로 말아주시고요. 선생님 목소리를요. 공기 80, 공기 80, 힘20 하고 선생님한테 가세요. 머리는 살짝 두통이 너무 와서 머리를 지금 내가 쥐어뜯었다라는 느낌으로 헝클어주세요. 머리는 헝클어줘야 돼요. 머리가 너무 차분하다 안 돼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가 지끈거려 해서 머리를 만진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꾀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하버드식 꾀병 부리는 방법. 이렇게 하면 하버드 갈수 있어요, 여러분. 저 선생님만 잘 따라오시면 하버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고요. 네, 자 이제 이걸 직역을 계속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It's hard to look right at you, bab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Hey, 난 너를 방금 만났고, 이건 미친 짓이지만, 여기 내 번호야. 전화해 줄래? 라는 뜻이에요. 자, 얼마나 이 곡자가 용기를 냈냐라는 말이에요. 이 곡자가 지금 용기를 엄청 냈어요.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난 너를 방금 만났고, 이건 미친 짓이지만, 여기 내 번호야, 전화해줄래? 널 똑바로 보기 힘들지만, 여기 내 번호야, 전화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남자를 사랑했는지, 이 곡자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뒤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만 달라요. But he's my, 바로도 이어지는데, But h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And all the other boys try to chase me.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남자들은 날 쫓아오려고 애쓰지만, 여기 내 번호야. 전화해줄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질투를 유발하는 거예요. 질투를. 질투를 유발한다고 볼수 있어요. 집중! 또! 거기! 자는 사람! 일어나시고요! 일어나세요! 딱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곡자들을 보면요. 이 곡자의 의도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이 수업을 보면서 느낀 점, 다들 있으신가요? 느낀 점 올려주세요. 제 수업 이거 100만 불짜리 수업이에요. 죄송해요. 야간 수업을 처음이라. 야간 수업? 다들 야자 안 하나?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 오늘 저 수업 들었어. 백신 맞았어요. 백신 맞은 학생 보건실 가세요. 인정합니다. 자도 돼요. 보건실 가도 되고요. 네, 보건실 가도 되고요. 네.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사기 아닌가요? 절대 사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걸 보고 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학생. 사기 아니에요. 이거 사기 아니고요. 제 수업만 들으면 하버드는 그냥 내가 하버드 시험 치러 왔어. 내가 하버드 시험 치러 왔어? 그럼 앉아. 들어와. 다리 꽉. 다리 꽉 꽉. 자, 이제 문제지. 뭐 뒤로 넘기나? 뒤로 넘길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와. 문제? 이거? 야, 이렇게 윙크하면서 풀수 있어. 그리고 한 20분 남을 수 있어. 왜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그게 돼. 선생님은 한 문제, 하나를 가르쳐도 열을 가르치게 하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면 하버드는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 아, 쌤이 너무 예쁘셔서 얼굴 보느라 수업 내용을 안 들었어요. 곤란하다, 진짜. 너무 곤란하다. 저 진짜 학생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곤란하네요. 제가 또 이렇게 학생들과 잡담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공부를 할 때도 좀 잡담이 필요가 해요. 너무 머리에 공부만 해도
refreshing이라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단어들 but the and all the other boys try to chase me. 이런 구절. 다른 남자들은 날 쫓아오려고 애쓰지만 just my number, call me maybe라고 하는 이 구절 하버드대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거 딱 동그라미 땡땡, 딱 돼지꼬리 땡땡 해두시고요. 선생님 저 와플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와플 대학을 가려면은 제 수업을 들으면 안 돼요. 와플 대학 가려면은 저기 그 추소정 선생님 있잖아요. 추소 선생님 거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 말투가 원래 그렇게 빨라요. 네, 제가 좀 빨라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송주연 땡땡이 쳤어요. 지연 학생이 요즘 땡땡이를 쳐요? 아, 안 되겠네 진짜. 어머, 주연 학생님은 땡땡이를. 어머. 자, 거기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문제 이거 내줄게요. 문제 내준 거 이거 풀고 있으세요? 거기 질문. 잠깐만. 네. 원래 선생님들 다 이런 거 아시죠? 저희 선생님들 항상 이랬거든요. 저 때는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항상 저희 문제 풀라고 하시고 이런 식으로 드시고. 네, 그랬습니다. 선생님 당 떨어져가지고요. 물 좀 먹을게요. 잠시만. 아, 너무 시원해요. 선생님 저 재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 여러분, 재수업 들으시는 우리 학생 우정들 절대 재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재수하게 두지 않을 거니까 선생님 말 잘 들어보고. 일단 선생님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저희가 1절을 배웠잖아요. 이 곡자 1절을 여기서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 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이거 중요해요. 다들 이거 보세요. 여기 문제 곡자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곡자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를 이렇게 다 보이시죠? 여기 문제 곡자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가 바로 그겁니다. 네, 문자 자 보실게요. 자, 곡자의 소원 집착! 또! 누가 수업 시간에 그거 먹나? 어? 곡자의 소원 키가 학생! 너! 누가 그런 말을 가르쳐줬어요? 키가리 뭐예요? 키가리! 곡자는 키가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곡자가 언제 키가리라고 그랬어요? 어? 이런 단어 어디서 배웠어? 키갈 안 돼요, 키갈? 키갈 아니야. 키갈 아니야.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 안 나와요. 자, 곡자가 더블랙인가요? Kiss your lips. 맞습니다. 바로 정답은 Kiss your lips. 바로 더블랙이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더블랙입니다. 네, Kiss your lips 이겁니다.
이 문제, 다들 이 문제 맞추시는 여러분들 너무, 너무 잘했어요.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쁘고. 네, 좋아요. 자, 또 다음 볼게요. 얼굴 빨개졌어요. 저 전혀 빨개지지 않은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네. 자꾸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전화 올것 같아요. 아니요, 하버드 대학은 제가 지금 하버드 몇 명을 보내버려. 선생님이 이거 말하자면 입 아픈데, 뭐 어떻게 듣고 싶어요? 어? 듣고 싶어? 선생님은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은 말이에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하버드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네. 네, 하버드대. 네, 선생님 하버드대 이미 합격했는데 오늘 놀아요라고 했는데, 아, 학생들 이렇게 집중을 못해서 쓰나?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우리 맞힌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고, 너무 잘했어요. 자, 두 번째. 곡자가 현재 있는 곳에 날씨는 어떠했나요? 날씨는 어떠했나요? 곡자가 현재 있는 곳에 날씨는 어떠했나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Two questions. 네, second question이라고 볼수 있죠. 맑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더웠어요? 아니에요. 더웠어요? 뜨거웠어요. 뜨거웠고, 정답. Exactly correct. 네, 맞습니다. 바로 뜨거웠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Hot night wind was blowing. 네, 뜨거웠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 이 말이에요. 다들 맞아요. 맞아요. 잠시만. 이거 손주연 진짜 주연 언니예요? 아, 주연 언니가 주연인가요? 손주연 이거 주연이에요? 주연 언니? 맞아? 바람이 부는 건제 맘에 부는. 근데 이거 진짜 주연 언니야? 맞아? 진짜 주연언니야? 진짜 주연언니 막 어머 우리 주연 학생 지금 잘 듣고 있네요. 좋았어요. 네, 아주 잘했어요. 네, 자 그리고 네네 맞습니다. 네, 주연 학생이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정답. 뜨거운 밤이었다. 바람이 불어왔지. Hot night wind was blowing. 되게 더웠던 날씨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곡자가 지금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은? 곡자가 지금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곡자가 지금 상대방에게 원하는 거. 답은 나와 있어요, 이미. 곡자가 지금 상대방에게 원하는 거. 네. 전화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전화해달라는 거. 이 학생! 하버드가 아니라 당신은, 그, 뭐야. 어? 하버드 말고 더 좋은 대학 갈수 있어. 하버드보다 더 좋은 대학 갈수 있어. 왜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이게 꼬여있는 문제예요. 근데 전화해줄래를 맞춘 건 맞습니다. 번호를 주고 전화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곡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입니다. 그럼 한번 이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곡을 제가.
이런 노래예요. Don't ask me, I'll never tell. I look to you as it fell, and now you're in my way. I trade myself for a wish, pennies and dimes for a kiss. I wasn't looking for this, but now you're in my way. Your stare was swirling, ripped jeans, skin was showing. Hot night, we was going. Where you think you're going, baby?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baby. It's hard to look right at your bab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baby. 라는 노래입니다. 자, 이제 다들 아셨죠? 이렇게 밝고 상큼한 노래입니다. 이 곡자가 말하는 곡의 분위기는 되게 밝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됐어요. 이렇게 밝고 상큼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니, 이거 노래 틀면 안 되는걸? 노래 틀어도 될 텐데. 노래 틀어도 돼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선생님, 저작권. 그래? 몰랐어요. 네.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첫사랑 얘기를 해줄게요. 그럼 먼저 제가 첫사랑에 자꾸 우리 학생들이 첫사랑 말해가지고 선생님이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학생들 선생님 첫사랑 왜 이렇게 궁금해? 아 지금 주연 학생 지금 또 어머 주연 학생 주연 학생이 쉬는 시간 전에는 첫사랑 얘기가 짱이라면서 첫사랑 얘기 너무 듣고 싶대요. 알겠어요. 제가 선생님 알겠어요. 주연 학생! 오늘 공부한 거 성적 확 똑 까먹었지? 주연 학생 이따 방과후에 남아요. 안 되겠어.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어? 방과후에 남아요. 주연 학생 지금 뭐라고 부르지 마요? 저는 주연 학생이 지금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부르지 마요. 전 10초마다 까먹어요. 주연 학생, 이거 다 핑계예요. 핑계. 학생 자꾸 그런 식으로 핑계거리 만들고 이런 게 바로 학생 안 좋아요. 맞서 싸울 줄 알아요. 공부도 다 그런 거예요. 어려워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용기, brave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남는 거 싫다고 유유. 부모님 모셔오세요. 주연 학생, 부모님 모셔오세요. 내일 부모님 학교로 모셔오세요. 초코우유 사준다. 주연 학생 오늘 집에 칼퇴하세요. 아니 칼퇴가 아니지. 그 뭐라 그래. 학생들은 칼하하세요. 네. 어쨌든 자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2절은 선생님이 첫사랑 얘기하고 2절 알려드릴게요. 네. 선생님이 말이에요. 선생님 때는 선생님 첫사랑은 지금 6년차고요. 선생님은 첫사랑이랑 잘 돼서 지금도 잘 만나고 있어요. 첫사랑이랑. 선생님 첫사랑은 이름은 성이 우시예요. 우시고요. 선생님이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때가 선생님도 첫사랑 얘기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눈시울이 흘러가지고 선생님이 첫사랑이 좀 많았어요. 많았고 선생님 첫사랑을 이제 산옥 갈 때 봤는데 그때가 이제 저희 데이트 장소가 산옥이었어요. 산옥 사전 녹화 현장 데이트 장소였는데 그때 봤던 그 우리 그 우 씨의 얼굴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네 진짜 미안해요. 선생님이 같은 성씨인 사람 좀 많이 만났어요. 지금 선생님이 양다리가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거의 문어다리를 떠나서 선생님이 거의 지금 다리를 뻗쳤는데 선생님이 좀 근데 선생님이 스타일이 한결같아요. 선생님은 우씨인 사람을 좋아해. 우씨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또 이름은 정이야. 외자 좋아해. 내가 또 외자 좋아해.
선생님은 스타일이 확고해요. 그래서 우씨의 외자다. 그럼 바로 만나요, 선생님. 그게 선생님 첫사랑이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 사귀고 있고. 네, 선생님 아마 결혼까지 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산악에서 만났을 때 선생님을 위해서 노래를 해줬어요. 선생님이 하는 노래에 맞춰서 그거를 응원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응원법이라는 걸 해줬고, 그때 그 떨림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네, 지금까지 만났고. 선생님이 사귀는 스토리 궁금하다고요. 선생님은 그 우씨랑 지금 매일 아침 저녁 이렇게 연락하고, 매일 아침 저녁 연락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났다 이제 연락하고, 밤에 자기 전에 또 잘 자라 얘기하고, 그런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끈끈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서로를 응원해주고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저의 선생님은 지금 어느덧 6년 차, 네,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왜안 만나냐?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못 만나고, 저희도 영상통화로 갖고 보고 있어요. 영상통화로. 네. 선생님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은 이 시기에는 선생님이랑 연애해야 돼. 선생님이랑. 이 시기에는, 알았어? 왜냐? 그래야 공부랑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요미 선생님만 따라다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영상 보고 있는 학생들 알았죠? 아셨죠? 선생님 말만 들으면 하버드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자다가도 떡이 다섯 개가 생긴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방송에서 말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죄송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샤르르. 진짜 이 말 안 하려는데, 제가 사실 샤르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그 샤르르랑은 죄송해요. 선생님이 당이 떨어져가지고. 네, 아무튼 샤를르랑은 선생님이 어떤 사이였냐, 잠깐 만났던 사이예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서 올해나 내년 안으로 다시 꼭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2절 갈게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한테 첫사랑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선생님은 첫사랑이랑 지금도 잘 만나고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샤르르가 본다면 우리 곧 다시 만나. 샤르르, 우리 곧 다시 만나. 어디 가지 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2절 배울게요. 어느덧 우리 우정들이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벌써 이 한 장을 다 배웠습니다. 이 똑쟁이들 정말 아주 맘에 들어. 자, 2절. You took your time with the call. I took no time with the fellow.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넌 전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난 너한테 빠졌는데 순식간에 빠졌는데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왜 전화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번호를 줬는데 내가 너한테 지금 어이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저기 안녕. 이거 내 번호야. 여기 내 번호. 여기 내 번호고. 그러면 나한테 전화해줄래? 그러면 전화해 이러고 집에 총총총총 왔어요. 집에 왔는데 막 손톱도 뜯어. 손톱도 뜯고 핸드폰도 해. 막 TV도 봐. TV도 보고 샤워도 하고 나왔어. 딱 누워가지고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하고 있어. 전화가 아까 내가 전화해줬잖아. 내 전화번호 줬잖아. 아니 전화번호 줬는데 왜 전화 안 하냐고.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Are you kidding me? 지금 나랑 장난하냐고. 그러니까 왜 전화를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넌 전화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네. 화가 이만큼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넌 전화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러면서 또 난 너한테 빠지는데 순식간에 빠졌는데 이렇게 내 마음을 한 번 더 서술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또 여기서 다음 구절. You gave me nothing at all, but still you're in my way. 자, 넌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넌 내 삶에 들어왔어. 이 말은 무엇이냐? 난, 그러니까 이 말은 넌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은 무엇이냐? 보통 사람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먹을 거를 주면 저 같은 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랬어요. 이거는. 누가 갑자기 저한테 먹을 걸 줘요. 그럼 저는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신뢰가 가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가는 사람. 오늘부터 내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한테 뭐 연락을 잘하거나, 자기한테 잘하면.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게 수반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걸 give and take이라고 하나요? 뭔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너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교류가 없었다는 사이라는 거예요. 전혀 이 사람과 나에게는 교류가 없었다. 근데 넌 내 삶에 들어왔다. 그 말은, 이 말은 즉슨 뭐냐? 이걸 풀어서 지금 해놓은 건데, 이 말은 뭘 풀어서 써놓은 거냐? 반했다. 그러니까 난 너한테 반했다. 그러니까 우정이 우주소녀한테 첫눈에 반하듯이, 이거는 반했다. 반했다. 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반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없죠, 지금? 다 이해됐죠? 네, 지금 다 이해했고. 아니,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이 정도 이해 못하면은 하버드 못 가지. 선생님 수업 들으면은 하버드 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지런히 들어요. 네, 알았죠? 아, 선생님은, 서울대도 여러 보냈어. 오늘만 해도 서울대 한 3명 갔어. 아, 선생님 말만 들어. 선생님 말만 들으면. 선생님 말만 들으면 하버드 금방이야. 자, 다음. I didn't know I would feel it, but it's in my way. 선생님이 다음 구절을 먼저 적어버렸네요. 그 전 구절이 I beg and borrow and steal at first sight and it's real. 자, 보세요. 선생님이랑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자, I beg and 따라해. 그러니까 일어나! 선생님이랑 같이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지금 그 밑에 이어폰 끼고 이거 이어폰 빼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 집중! 집중 집중! 선생님 집중! 이어폰 빼고 이거 다 지금 밑으로 게임하는 거 다 보여. 이거 선생님 말씀 집중하세요. 자, 같이 따라 읽을게요. 둘, 셋. I beg and borrow and steal at first sight and real. I didn't know I would feel it, but it's in my way.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이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네 마음을 구걸하고. 네 마음을 구걸했다고 돼 있어요. 네 마음을 구걸하고 빌리고 훔치고 있어. 첫눈에 반했고 이건 진심이야.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이제 내 삶에 들어왔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곡자가 지금 이 말을 적어놓은 거는 매우 곡자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꽤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문제기도 하고 되게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다들 알잖아요, 그쵸? 나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곡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마음을 구걸하고 빌리고 훔치고 있어. 첫눈에 반했고 이건 진심이야. 여기 나와있네요. 아까 그 전에 넌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너 내 삶에 들어왔어를 제가 반했다를 서술해놓은 반했다를 이렇게 풀어놓은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뒤에 바로 얘기를 해주네요. 답변 결과를 얘기해주네요. 네, 첫눈에 반했고 이건 진심이야. It's real. It's real. Really 뭐예요? 진짜. 진짜는 이제 내 마음이 진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이제 내 삶에 들어왔어. I didn't know I would feel it. But it's in my way.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이제 내 삶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그냥 나는 핫걸이고 나는 퀸카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막 번호? 여기야. 막 내 번호? 여기야. 내 번호? 이러고 살던 애야. 나는. 난 이러고 살았어. 근데 갑자기 너무 마음에 들어. 첫눈에 반한 거야. 그래서 나는 쟤한테 번호를 줬어. 그러니까 이런 내 자신이 나는 처음이라 이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영화 킹카를 살아남는 법을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네. 그랬어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구절은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1절이랑 You still was holding ripped jeans, it was showing her night wind was blowing. Where you think you're going, baby?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아까랑 똑같은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Your stare was holding ripped jeans, it was showing hot night wind was blowing. Where you think you're going, baby?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의 시선이 멈추었고, 응? 너의 시선이, 그러니까 제가 시선을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를 딱 봤다는 거야. 나를 딱 지금 나랑 지금 아이 컨택이 딱 됐어. 이렇게 막 뭐 갑자기 뭐 여기가 만약 파티장이라고 치면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가 딱 눈이 맞췄다는 거야. 딱 눈이 맞췄고 눈이 맞췄는데 이게 지금 그 상대의 상태라는 거야. 눈이 딱 맞췄고 여기 찢어진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다 이거예요. 찢어진 청바지로 맨살이 샥 보였고 그 즉시 하늘 태양은 굉장히 뜨겁고 바람이 갑자기 불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걔가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영화 같은 한 장면이란 얘기죠. 쳐다봤는데 Where you think you're going, baby?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우정이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좀 그랬네요. 찢을 줄 몰랐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1절, 2절, 나머지는 다 국사 붙여넣기 된 구절입니다. 다들 어렵지 않죠? 네, 이런 걸 보고 바로 아니요, 아니요. 지금 교장 선생님이 세 번째 페이지 다시 뽑아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페이지는 보시면은, 세 번째 페이지. 잠시만요, 이게 퍼즐 맞추기. 원래 수업, 하버드 대학을 가면 퍼즐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퍼즐 맞추기인데, 퍼즐을 맞췄고요. 네, 퍼즐을 맞췄습니다. 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거 리스닝, 지금부터 리스닝 시간입니다. 하버드대를 가려면 리스닝하는 자세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네,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I miss you so bad. I miss you so bad. I miss you so so bad.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I miss you so bad. And you should know that I missed you so so bad. Bad, bad, bad. It's hard to look right at you, bab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And all the others, boys tried to chase me,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I missed you so bad. I missed you so bad. I miss you so, so bad.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I missed you so bad. And you should know that. So call me maybe.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번, 이거 되게. 네. 저게 없어도? 하버드 대 대입할 수 있어요. 다 어차피 이거 그거니까. 네. 네. 그래서 하버드 영어 너무 어렵죠. 네. 그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주요 문장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장. 원래 이게 덕질이라는 것은요, 공부도 함께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게 공부도 시켜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우리 우정배? 네.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I missed you so bad.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내 삶에 들어오기 전에도 난 너를 매우 그리워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패스. 선생님도 공부를 어렵다니. 너무 힘들어요. 저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이제는 잠시만요. 선생님이 잠깐 이거를 다시 셀카 모드로 잠깐 바꿀게요. 잠시만요. 나 이거 끌 거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어머. 신고 아니야. 선생님이 이거를 셀카로 잠깐 다시 볼게요. 지금 뭔가 실수했지? 어? 왜? 어? 아, 잠깐만. 이게 아니고 이게. 된 건가요? 됐어? 된 거지? 됐어? 왜? 이게 왜 안 돼? 어. 뭐야? 어머!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뒤집어져서 나오는구나. 아, 더 이상 만지지 말라고요? 됐어요. 어머.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이거 스피커야! 알아, 화면 너 거꾸로 됐었는데 다시 했네? 아, 그거 말해주려고 전화한 거였어. 자, 우리 학생! 여보세요? 아, 네, 선생님. 어머, 누구야? 난데? 아, 그래? 얘기하세요. 네, 우리 학생. 일단은 뭐 너무 수업 재밌는데 쉬는 시간 없어요, 쌤? 아니, 쉬는 시간은 없고요. 아니, 우정들이 자꾸 댓글로 쉬는 시간 달라고 하는데 왜 그 댓글은 자꾸 스킵하세요? 제 수업에는 쉬는 시간 없다. 아니, 쉬는 시간 없어요? 응. 선생님, 근데 오늘 어쩌다 이국이 됐는지 궁금하다. 어쩌다 이국이 됐는지 궁금하다. 잠시만요. 알지? 선생님, 맨날. 잠시만. 뭐야, 다이어트? 지금 뭐 먹고 있네, 지금?
이 원래 선생님들은 맨날 선생님들 학생들이 질문하면 항상 캐러멜 껌 같은 거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맨날 되게 막 가디건 이러면서 뭐하고 있어? 다영이 지금 브이라이브 언니 우정들한테 인사해 주실 거야. 어머 우정들한테 인사하세요. 어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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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내가 하버드 보냈어. 제가 우정 여러분들의 신빙성을 제가 높여드리기 위해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주연 학생 친언니가 한 학년 위에요. 내가 하버드 보냈잖아. 하버드. 아 우리 언니 그 유학을 너가 보냈어? 하버드 내가 보냈잖아. 하, 공부 잘하던 학생이었어요. 아 여기 입진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 오늘 에피소드 이거 계속 이어가주실 거죠? 어 이번 거는 계속 이어갈 생각이고. 아, 근데 왜 요리 콘텐츠는 갑자기 없어졌어요? 요리는 우리 집이 좀 복잡시러 지금. 지금 이게 영어 이거 가사에서 뭐라면서 지금 study with me 하는 거야. 응, study with me. 나와 함께 study with me. 너무 웃기다. 알겠습니다. 우정 여러분들 서러운이 아니고요. 저희 친언니예요. 어, 친언니예요. 친언니. 친언니. 지금 오신 겁니다. RIC라고 하버드의 RIC 스튜던트라고. 응, 하버드의 RIC 스튜던트입니다. 은서 언니입니다. 은서 언니예요? 다들 운동에 하고도 하고 싶으면 선생님만 믿고 따라와. 선생님이 스타 강사. 씨가 나의 요미 티처한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다영 씨, 다영 씨, 다영 씨. 그 학생들 댓글도 좀 많이 읽어주세요. 저도 약간 쉬는 시간 원하는데. 선생님이. 쉬는 시간 없이 선생님 계속 말하면 진짜 사람들이 다들. 표정이 안 좋아. 지금 그러고 있어. 우정들이 처음에 듣다가 처음에 알았어. 그럼 선생님이 그럼 다 과자 까! 다 과자! 서랍에 있는 거 과자 꺼내! 과자 해주세요. 과자 꺼내! 어 꺼내 꺼내.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자. 과자 꺼내. 그래 이제 과자 이제 스타타임 하시고 수업 마무리 해주세요. 네. 알았어. 네, 한 쌤. 지금 수업 마무리 하지 마세요. 너무 재밌거든요. 응 알았어. 알겠습니다 쌤. 어? 도시락 먹어도 되나요? 도시락 안 돼.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네, 이제 수업 여기까지만 하고요. 전 이제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랑 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선생님 자 무서워요 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자가 뭐가 무서워요? 이름 뭔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렇게 무서워하면 선생님 마음이 아 해요. 알았죠? 선생님 많이 배고파서 선생님 좋아했어요 하는데 너무 맛있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좀 안고 싶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지 내가 자꾸 댓글창에 얼굴이 있네. 아 나 진짜 바본가 봐. 그럼 내가 이쪽으로 오면 되잖아. 자 이렇게 오면 다들 절 어려워하지 마세요. 응.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앉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앉는 거 불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우정 학생분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게 갑자기 이게 너무 높아져가지고
선생님이 얼굴이 좀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괜찮나요, 여러분?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좀 그런 게 왜냐면 봐봐요, 선생님. 아, 선생님 학생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눈을 댓글을 읽고 있으니까 이게 카메라가 이쪽에 있으니까 원래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카메라를 보면 우정을 이렇게 보면 우정을 보는 느낌도 나고 이 댓글도 같이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내가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읽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내가 자꾸 옆을 보는 것 같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쌤 유학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유학 한 적 없고요. 저는 유학은 한 적 없고 한국에서 공부했습니다. 네. 물 맛이 끝내주네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거 보고 있나 봐요. 어머. 저는 선생님이 오늘 샵 갔다 왔거든요. 샵 갔다 왔는데 저희 샵 선생님이 너무 예쁘다면서. 너무 예쁘다면서. 아, 제가 지금은 선생님 자리를 좀 벗고 저의 근황 얘기를 좀 하자면요.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슨 일이냐? 무슨 재미있는 일이냐 하면은 제가 샵에서 선생님한테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데 제 담당 선생님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이제 받고 있는데 갑자기 아 주시야 나 할 말 있어요. 그래서 오는데요. 이러니까 갑자기 어떤 이제 고객분이 오셨는데 뭐 원하시는 메이크업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갑자기 제 쪼꼬미 흥칫뿡 쪼꼬미 사진을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생님 너무 반가웠대요. 근데 그날 그분이 그 일반 고객님께서는 증명사진 찍으러 간다고 하셨는데 쪼꼬미 제 시안을 가져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도 금발이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대박이죠. 그래서 우리 우정 여러분도 저희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다영이처럼 메이크업 해주세요 하면은 다영이처럼 메이크업 해주세요 말고 정확하게 제 그 사진을 가져가셔야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고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잠깐 저 입술 좀 바를게요. 너무 예쁘네요. 아 제가 오늘 바른 립의 색깔은요 이런 주황주황한 색깔이에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짠! 너무 예쁜데 이거는 저희 제 게 아니라 선생님 거예요. 선생님 거여가지고 브랜드는 가리고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자기 거랑 표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잠깐 하루 빌린 거고 다음에 다시 선생님한테 돌려드려야 됩니다. 쌤이 더 예뻐요. 감사합니다. 임다영 그만 이뻐라고. 너무 감사해요. 이뻐서 기분 좋네요. 선생님 저 내일 생일이에요. 다영 선생님한테 생일 그거 받고 싶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정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너무 생일 축하해요. 유재야.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하버드에 안 가고 싶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다 같이. 너무 미안해요. 이게 좀 너무 높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좀 잘 보이네.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높았어요. 쌤, 야식 먹을 거예요. 아니요, 야식은 못 먹을 것 같고. 아,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왜냐면, 정신이 좀 없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 그래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어머.
밥이 못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지금 먹기에는 너무 늦어가지고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먹었는데 지금 과자 먹어야 돼. 이 과자 같은 경우는 밥이랑 상관없이 당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먹는 거라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 떨어지는 타이밍. 다영아, 라디오 톡도 잘하자. 요즘 왜 이렇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은, 라디오 톡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언니, 원 플러스 원 뭐예요? 그게, 원 플러스 원! 2,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고요. 선생님 너무 예뻐서 칠판이 안 보여.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 오늘 임다영의 반의 고침. 남자하셨어요. 잔대 반해주세요. 너무 좋고. 화면이 엄청 밝죠? 그쵸? 반짝반짝 빛나죠? 이거는 아마 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제가 있기 때문에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꾀병 부리는 게 가장, 꾀병 부렸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꾀병? 제가 깨병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깨병 방법은 뭐냐? 아까 알려드렸지만 먼저 등을 이렇게 굽히세요. 굽히고요. 이렇게 굽혀요. 이렇게 굽히고 머리를 약간 이렇게 헹궈주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수업 들어서 괜찮니 하면 네,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저 수업 들을 수 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난 수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그런 느낌으로. 아니요, 저 진짜 괜찮아요. 저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고 일단 자리에 앉아요.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 한숨을 쉬세요. 그리고 관자놀이를 잡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식 약간 쇼잉이 필요해요. 막 이런 식으로 숨을 몇 번 크게 쉬세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선생님이 날 딱 봤다. 딱 날 봤다. 그러면은 가방을 딱 싸요. 선생님 붙잡기 전에 가방을 싸요. 먼저 가방을 딱 싸. 가방을 이미 들쳐매. 선생님 가란 말도 안 해. 들쳐매. 선생님, 제가 있어 보려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무조건! 다영아, 많이 아프니? 어떻게 조퇴증 바로 나옵니다. Exactly. 뭔지 알죠, 여러분? 맞아요. 딱 그거 있어요. 왜냐면 내가 먼저 가서 선생님 저 조퇴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조퇴해도 될까요?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먼저 아프다는 걸 표출한다. 그 다음, 하지만 나는 수업을 들을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를 선생님께 접목시킨다. 선생님 저 너무 아파. 어떡하니 다영아? 보건실 갈래? 아니에요. 그래도 수업은 들어야죠. 수업 들을게요. 괜찮아요 선생님.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연기 시작! 나 너무 아파. 그리고 선생님께 허락받을 겨를 없이 가방을 그냥 들쳐매고 나는 수업을 들으려고 했지만 수업을 듣고 아파도 수업이 듣고 싶지만 집에 가야겠다. 너무 아프다. 라는 의지를 가득 담아 출발하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여러분? 선생님의 이런 꿀팁. 선생님이 이런 걸로 하버드 간 거예요. 선생님이 잔깨로 하버드 갔어요. 잔깨로 하버드 갔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요약을 하자면은 그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남았나요? 네. 수업 시간에 몰래 자는 법 알려달라. 이거 선생님이 아무나 안 해주는 거예요. 몰래 자는 법 알려달라. 수업 시간에 몰래 자는 법 알려드려.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하나는 이것도 아파야 돼요. 몰래 자는 거 일단 아파야 돼. 어떻게 아파야 되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약간 이러고 들어와요. 수업 시작할 때 계속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냥 먼저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고 교탁에 앉아 있으세요. 아니 교탁이 아니라 교실 책상에 앉아 있으세요. 교실 책상에 앉아 있고 딱 선생님 들어오시면. 막 애들 막 그거 알죠? 애들이 선생님 들어오시면 그때 막 부랴부랴 이렇게 막 야 선생님 왔어! 야 선생님 왔어! 이러면서 막 뛰어오는 거 알죠? 그러시면 안 되고 먼저 들어오세요. 먼저 앉아있으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나의 이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걸 온 몸의 분위기로 표출하세요. 이렇게 하죠. 이러고 앉아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뭐 다 왔니? 앉았니? 뭐 다 앉았어? 어째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세요. 출석 부르잖아요? 그러면 네, 요 목소리 이것도 호흡 좀 많이 섞어서 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수업이 시작돼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열심히 집중하는 척 수업이 시작하세요. 근데 딱 보다가 이러고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등 연기가 있어요. 등 연기. 등. 등 연기가 있어야 돼요, 등. 자, 중요한 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엎드렸잖아요. 엎드렸으면 이렇게 등을 가쁘게 이렇게 숨을 쉬어야 돼요. 왜냐? 아프면 사람이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이렇게 등을 막 가쁘게 숨 쉬는 느낌. 그럼 선생님이 바로 달려옵니다. 다행히 어디 아프니? 그러면은 개슴츠레한 눈으로 네, 선생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어머! 어머, 우리 다행히 몸이 안 좋네. 얼른 양호실로 가렴. 그럼 수업 시간에 어설프게 엎드려서 자는 게 아닌 팔저리게 자는 게 아닌 제대로 두 다리 뻗고 양호실에서 잘 수가 있습니다. Exactly. 아셨나요, 여러분? 네. 이러면 너무 편하게. 왜냐면 이렇게 자면 팔 저려가지고, 앞! 막 이러고 저리게 자게 되는 거 있죠. 이겁니다. 몰래 자는 애는 이것만 하는 게 없어요. 네. 바로, 이렇게 개슴츠레, 개슴츠레가 포인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실전 수업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그 뭔지 아시죠, 여러분? 대놓고 자기예요. 대놓고 자기인데 이 방법은 근데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추천해요. 솔직히 말하면 몰래 자기라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몰래 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선생님께서 포기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몰래 자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 눈에 다 보여요. 우리 친구들 다 보여요. 그래서 몰래 자는 거는 가능한 게 아니고 대놓고 자는 건데.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뭐냐? 대놓고 자는데 어떻게 편하게 자냐? 응? 편하게 자냐? 선생님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잠을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자는 거 너무 기본적인 자세죠. 이렇게 자는 거. 이게 너무 좋은데 나중에 어깨 등 다 아파요. 두 번째, 이렇게 한쪽 팔만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뭔지 아세요? 무슨 자세인지 아시죠? 한쪽 팔만 돼요. 근데 그거는 이 팔이 나중에 되면은 내 팔인지 남의 팔인지 네 팔인지 저 팔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저려요.
팔이 너무 저려요. 이게 내 팔이냐, 네 팔이냐, 이게 너무 저려요. 그래서 안 되고요. 바로 책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교과서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교과서를 다 꺼내서 높이 쌓아요. 높이 내 고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높이 쌓습니다. 이렇게 높이 쌓고요. 필통으로 관자놀이를 싹 받쳐주세요. 그럼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나에게 딱 맞는 사이즈의, 이거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나에게 딱 맞는 사이즈의 목베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면은 내 팔 저릴 일도 없고, 하지만 목은 좀 뻐근해요. 하지만 누워서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자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편안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아니 근데 학생이 말이에요, 수업시간에 자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공감을 쓰나.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수업시간에 수업 들어야지. 근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랬다, 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잘 거 효율적으로 양호실 가서 두 다리 뻗고 자라, 이 말이에요. 네. 아니면 조퇴하던가 공부하기 싫으면, 네, 그런 말이에요. 네, 잠깐만요. 깜짝이야. 이게 스터디 윗미인가요? 땡땡이 윗미인가요? 아, 아니요. 선생님은 스터디 윗미이고요. 지금 스터디 윗미고, 이것도 공부의 일환이고, 이 뭔가 학업의 질을 이게 높이기 위해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라는 거. 선생님 벌점 몇 점이었어요? 선생님이 벌점이요,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선생님 왜 있었냐? 솔직히 얘기하면 지각을 좀 자주 했어요. 지각을 어떻게 했냐, 근데 너무 늦은 지각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교문이 저는 30분 되면 딱딱 지나, 선생님이 항상 35분, 40분 이렇게 교문을 지나가가지고 그 앞에 맨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서 있고 딱 조례 끝나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네, 그점은 그렇게 해서 받았고, 큰 지각은 한 적 없어요. 저는 항상, 근데 그러니까 5분 10분만 더 일찍 나가면 될 것을, 제가 항상 5분 10분 늦어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경력 몇 년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경력이 선생님은 지금 23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23년째.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23년째 지금 하버드에 보낸 학생이 대략 한 300명 정도 돼요. 300명 정도 하버드에 보냈어요. 네. 담은 안 넘어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 때는 담이 그렇게 많이 높았어요. 담이 많이 높았고, 그래서 넘을 수가 없었어요, 담은. 선생님 키 크려면 몇 시에 자야 돼요? 라고 했는데, 키 크려면 몇 시에 자야 되냐, 이거 굉장히 exactly 한 질문이에요. 키 크려면 몇 시에 자야 되냐, 솔직히 얘기하면 키 크려면은요 지금 이거 끄고 잠에 주무셔야 돼요. 근데 키 크려면 몇 시에 자야 되냐라고 묻는 지금 그 학생 이미 이걸 보고 있잖아요. 원래 9시 땡 하면 잠자리에 누웠어야 되는데 이미 10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네, 오늘은 이미 지나갔고요. 네, 오늘은 기회가 날아갔고, 내일부터 9시에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키 크려면은 9시에는 침대에 누워야 돼요. 그래야, 네, 키 크려면 지금 자야 되는데, 오늘은 이미 지나갔고 기회가 다음에 오늘은 키 못 커요. 네, 키는 포기했어. 네, 친구의 선생님 우리 지금 몇 반이? 우리는 몇 반이, 우리가 몇 반이었더라? 아, 저는 몇 반 아니고요.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저는 스타 강사예요. 스타 강사. 키 크려면 장신지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라고 되는데, 저 기분이 매우 안 좋네요. 장신지에게 물어봐야, 저도 장신지거든요. 네. 선생님은 이제 10분 뒤에 퇴근할 예정이고요. 정확하게 10분 동안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얘기 나누다가 선생님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얼굴 빡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댓글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요? 아니요? 안 부담스러워요? 좀 멀리 갈까요? 아, 좀 멀리 가면 조금. 안 부담스럽다니. 너무 다행이네. 네, 선생님 10분 뒤에 끌고 10분 뒤 10분 10분 정확히 10분. 선생님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세요. 선생님은 다음에는 국어를 배워볼까 해요. 선생님이 다 잘하거든요. 국어로 시험 범위는 그 우주소녀 저자 우주소녀 네, 노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면 캡처 타임 하겠습니다. 한번 가실게요. 어머. 치우도록 할게요. 수학. 아니 제가 수학은 그말 아세요? 그죠? 수포자 선생님은 수학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너 손톱이야? 손톱 지금 애기 손톱이에요. 보시네? 애기 손톱이니까 없어요. 완전 짧게 다 깎아놨어요. 왜 그랬냐면 손톱 숨 쉬어야 돼가지고. 손톱 숨 쉬게 하고 싶어서 잠깐 쉬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손톱 내일을 쉰 적이 없어서. 잠시만. 전 틱톡을 항상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틱톡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재밌지 않았어요, 되게. 반에서 사탕 가면 생기는 일. 이 반에서 사탕 가면 생기는 일은, 어머, 소리를 못 키네. 제가 이 반에서 사탕 가면 생기는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제가 사실 이거 우주소녀 얘기예요, 여러분. 저희 우주소녀 얘기인데, 저희가 10명이잖아요. 그럼 뭐 자켓을 찍거나 뮤비를 찍거나 할 때, 저희가 다들,
제가 막 껌이나 아니면 좀 심심하니까 껌이나 아니면 그런 이클립스가 아까 이끌 땡땡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탁 하면 멤버들이 다 약간 이거 쳐다봐요. 이거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이게 약간 머쓱해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쓱 꺼내가지고 이거? 라고 하면 멤버들이 다 나도 하나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한 주위에 세 명한테 이렇게 닫아줘요. 멤버들 다 입에 오므로 이런 거 있으면 다른 멤버들이 또 보겠죠. 뭐 먹어? 이러면 내 거 아니야. 누구 건데? 다영이 거. 이러면 또 소문 듣고 와가지고 다영아 나도 하나만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았어? 이 보나니가 먹던데? 이러고 내가 또 줘요. 그럼 또 그 멤버가 또 먹겠죠? 그러면 또 다른 멤버가 뭐? 나 마마가 이래요. 그러면 이거 다영이가 줬어. 이러면 제가 바로 또 가지고 여기 줘요. 그럼 그날은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전 전혀 이게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도 그러거든요. 다른 멤버들이 먹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가지고 누가 줬어? 이러면은 아 이거 액션이가 줬어. 이러면 액션이한테 가가지고 언니 저 이렇게 가요. 맨날 언니 나도 하나만. 이러면 언니가 가방에 있어. 이러면은 고마워 이러고 또 먹고 이래요. 저희는 좀 약간 이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했을 때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약간 되게 학교 다닐 때도 이랬던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뭐 이렇게 많이 먹으면 우리가 다 막 하나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닮아가지고 제가 그걸 틱톡으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되게 공감되는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요즘 아이디어가 많이 고갈됐거든요. 제가 아이디어가 조금 고갈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정 여러분들이 조금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그 프라이빗하게 하는 우리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로 약간 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나 뭐 이랬다. 내가 오늘 이랬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 이거 틱톡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얼마든지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틱톡으로 영상을 찍어볼게요. 알죠? 저는 그 3분 뒤에 인사를 할 거예요. 오늘 수업도 재밌었나요, 여러분? 재미있었나요? 우리 우정 여러분들이 재밌었다면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저희 교장 선생님이 내려오실 거예요. 네. 교장 선생님이 내려오실 거고 오늘 선생님이 셀카 올릴게요. 셀카 당신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당신의 수업은 내가 빼먹지 않을 유일한 수업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학생 선생님 수업도 중요하지만 다른 수업도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선생님이 솔직히 얘기하면은 학생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선생님이 혹시 못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다른 수업을 빼먹으면서까지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소당하기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업 들을 건 듣고 선생님 수업은 보충 수업 학원이잖아요. 학원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수업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하버드도 보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학생 솔직히 그건 학생 능력이었어요. 선생님이 한 거는 알려준 것 뿐이고 얼마나 선생님이 말한 걸 이제 귀에 담아 듣냐 이 차이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주주 선생님 다 책임져. 아 맞아.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 요즘 선생님 아 여러분들도 먼지 알레르기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요즘 먼지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TMI이긴 한데. 제가 요즘 면봉으로 원래 다들 샤워하시고 난 면봉으로 귀도 닦고 또 이렇게
약간 코도 정리하고 약간 이렇게 눈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면봉을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좀 닦잖아요. 근데 면봉에 먼지가 있잖아요. 재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재채기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TMI. 먼지 알레르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코가 막혔어요. 네. 맞아. 저도 재채기. 근데 요즘 재채기 하면은 그 의심받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재채기 하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는 요즘 새로운 버릇이 생겼는데요. 근데 이 방법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요즘 자가 진단 키트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 해요. 이제 못 믿으시겠지만 매일 해요. 매일. 매일 하고. 왜냐면 제 성격이요. 약간 남한테 피해를 주면 그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격이에요. 나로 인해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 이거 되게 무서워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진짜 조심하는데 매일 아침에 이제 저 거의 그냥 그 검사 저 거의 제가 봤을 때 보건소로 알바하러 가도 돼요. 그 정도였죠. 그냥 완전 능숙해요. 비닐장갑 딱딱 끼고 아침에 샤워하고 딱 나와가지고 비닐장갑 딱딱 끼고 키트 딱 뜯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싹 코로 10번 여기까지 찢으셔야 돼요. 이렇게 축 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 내 뇌를 찌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그때까지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거 자기 혼자 한다고 어렵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쑥 넣어요. 그럼 거의 한 눈에 닿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10번 이쪽 10번 이렇게 하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또 다른 봉지에 뜨면 용액이 이렇게 돼서 용액이 이렇게 넣고 이렇게 축축축축축 이렇게 잘 쫙쫙쫙 쪼매요. 이걸 빼요. 뽑고 그 이렇게 스포이드 같은 걸 이렇게 딱 연결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키트에다가 내 방울 통통통통 이렇게 떨어뜨리면은요 정확하게 내가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가기 전에 내가 음성이구나 확인을 하고 나가야겠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이런 세상에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얼른 빨리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 그땐 그랬지 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다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사할 시간이 왔어요. 이 글을 읽으셨다면 하트를 눌러주세요. 이 글 읽었습니다. 여기요. 캡처 타임. 사랑해. 너무 사랑하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동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다들 잠 잘 자고요. 이따가 제가 메시지 할게요. 프라이빗에서 만나요. 우리 거기 말자. 아, 제가 이제 집 가니까 집 가서 씻고 자기 전에 분매할 자기 전에 연락할게. 자기 전에 연락할게. 안녕.